니네 뭔데? 없어. 아니 안 알려줄 거야. 그 안에 뭐 들어있어? 몰라. 밝혔어? 아니 아니. 진짜 말해줄 수 있어, 너? 아, 그럼 얘기 못하지. 네, 그만하자, 뭐. 왜 다 꽝이지? 아. 이제 찾을 필요가 없었어. 아, 진짜? 독하네, 나는 사람들. 마피아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볼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볼라이야? 마비 하는 거야? 아, 진짜 대박이다. 오늘 볼라이였어요? 야, 니, 와. 와, 대박이다. 방금 전 복물 찾기로 마피아와 특수 직업들이 정해졌습니다. 현재 3명의 마피아가 이곳에 각각 현금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숨겨놓았습니다. 야, 찾긴 다 찾았어. 나 못 찾았는데. 이번 볼라이에는 도둑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존재합니다. 도둑은 밤에 원하는 인물의 돈을 훔칠 수 있습니다. 단, 선택한 인물이 돈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라이어 게임, 보물찾기,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보물찾기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라이어 게임을 통해 보물찾기 시간을 추가 획득할 수 있으며 보물찾기를 통해 시민은 마피아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야 하고 마피아 게임을 통해 시민은 마피아를 찾아 검거해야 합니다. 라운드 진행 시 현금을 찾은 시민은 진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진행자는 누군가 현금을 찾았음을 익명으로 공지하게 됩니다. 마피아 게임을 통해 현금을 찾은 시민이 처형될 경우 현금은 다시 마피아를 통해 숨겨지게 됩니다. 와 손 넣었어. 와 진짜 고행팀 미쳤다. 꽝은 시민이야. 와, 뭐야 나 생각도 못했어. 아니 뭐야 잡아? 좀 잠깐 저 적응을 좀 약간 갑자기 동네 야유인 줄 알았는데 마피아라네 갑자기. 어. 그, 지금 도둑은 아, 그 마피아는 자기인 거 아나? 이미 절반이 지금 표정 연기 하고 있는 거 같아. 와 이게 다니까. 여섯 명이야. 여섯 명이 반이야 반.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찾은 걸로 역할이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동안 돈을 숨긴 거지. 딱 찾으면 마피아입니다. 뭐 꽝 안에 30만 내면서 바로 숨기세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꽝이 시민인 거지. 그게 아닌가? 그거 내가 찾았는데 난 시민이었어. 시민이 적혀 있어? 어 꽝에서도 시민입니다 적혀 있어. 그래서 잭박을 공개하겠습니다. 야, 꽝꽝이 지금 몇 개나 꽝꽝이 지금 여기 꽝꽝이 있는데. 몇 개나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꽝인 사람 다 확인 같이 해봤어. 그러니까. 꽝 아닌 지금은 다른 거 아무도 안 나왔어. 나는 시민을 나왔다. 그거 말이 안 돼. 진짜 이상해. 왜냐면 이게 다 꽝으로 만든 시민이라고 그걸 한다면 이상해지잖아. 아 보여줘봐 그러면. 그럼 보여줘봐. 아, 이거를 직업도 보여주면 아 그래 보여줘봐. 나왔다 보여줘야. 이형은 지금 볼라이만 기다렸다고. 좋아. 근데 아니 보여. 지금부터 아,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 첫 번째 게임. 아 그 거짓말 그거구나. 자 준아 너부터. 어젯밤에 돌라이 모음집 봤는데. 아 진짜. 와 근데 진짜 돌라이일 줄은. 근데 나 돌라이 옷이 이런 게 너무 속상해. 야 솔직히 돌라이였으면은 옷이 어느 정도면 충분하잖아. 야 너무 커. 돌라이인데. 인간적으로 돌라이인데. 아 진짜 웃기네. 아 나 진짜 야유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야, 호시 어느 정도면 딱인데 저게 옷이. 자 질문. 나는 현금을 찾으면 시민과 나눌 의향이 있다. 현금 찾 없다. 아 저 거짓말 해야 돼 진짜. 거짓말은 해야지. 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별로 돈에 욕심이 없어 보여가지고 디지지 아프면 돼. 오,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왔어. 통과. 돈에 욕심 많았던 걸로. 아파? 넥스트. 아니, 아 별로 안 아픈데? 오케이, 갈게요. 아, 그래? 나 오늘은 양치 이런 거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 준비돼 있다고 들었네. 나 양치 샤워 안 하는 애로 볼라이 때문에 준비돼 있다고? 경찰이 나를 확인해 주길 원한다. 거짓말 치면 돼. 아니. 어? 뭐 없다, 아니다. 맞아. 맞아. 아니다 맞지? 아니다 맞아. 뭐지 아니야? 뭐야? 내가 맞지 않아? 아니다가 시민이면? 모르겠네,
어? 어? 아, 진실이 나왔어. 오늘 그러면 뭐 안 된다, 정한아. 아, 진짜 아니, 날이 아닌가보다. 너도 뭐가 안 되네.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거지. 시민한테는 안 좋은 거야. 얼마 못 참. 진실로 분명되었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맞다. 아, 너무 짧게 됐는데.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와. 지금부터 6분간 보물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돈, 돈 찾으면 되는 거죠, 돈. 시작. 아, 원래 등장 미치. 형 내가 아까 그렇게 원래 등장 미치. 등장 미치. 원래 등장 미치 어두운 거야. New Toilet Season 4 시작. 배우보다 더 배우 뜨뜻 가지고 눈여 오총총천여 아홉 개지 크루 하지만 너에게 더 캔디도 재밌네요. 내가 이렇게 몰려서 마피아를 지키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하...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요. 항상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 이거는 돈을 못 찾아. 범이야 아, 돈을 뭐. 아까 전에 괜히 열심히 찾았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조시 형 솔직히 말해 돈 찾은 거야 아니면 마표예요? 나 둘 다 아닌데? 형께서 이상한데? 나 진짜 아니야. 뭐야? 어? 뭐야 소리? 오리 소리인데? 오 놀래라. 거위야 넌 누가 숨겼는지 봤니? 오? 봐봐 어떻게 넌 누가 숨겼는지 봤니? 무서워. 오지 마. 어떻게 하는 거지? 오 깜짝이야.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아니 에스코스 관상이 도둑인데? 나? 어. 나 진짜 하나도 못 찾았어. 도겸이한테 받은 거밖에 없어. 알았어. 또 이런 데 붙여놓으면 진짜 할 말 없어. 남들과 다른 시야에서 네가 아까 보물 찾았듯이 그냥 돈 찾으면 되는 거야, 승관아. 그냥 네가 아까 보물을 쉽게 찾았잖아. 딱 그거야. 그 순간 어디에서 숨겨놓니? 무슨 소리야? 어디에 숨겨놨어? 아니거든.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 그러고 가야겠다. 너 왜 뛰어? 뭐야, 선동호 뭐야? 여기는 왜 들어갔어? 어, 그치. 거기 있어? 제이티 형, 어? 여기 왜 들어갔어? 왔어. 어?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아, 수상해? 뭐, 아무도 수상해.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진짜로. 수상하다, 너. 근데 순영이가 직업이 있어요. 마피아한테는 따로 연락을 맞아, 했겠네. 도둑이 추가가 된 거고? 도둑이 추가가 됐대. 도둑은 시민이야, 뭐. 마피아 도둑 같은데? 아니, 그거 아니면... 저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알겠어. 근데 도둑인 걸 들키면 안 되는 건가? 들키면 안 되지. 형 편했을 때잖아. 그리고 형이 도둑인 거를 마피아가 알면 형을 죽이겠지. 아, 그렇네. 어. 어? 뭐야? 너 찾았어? 응. 잠깐만. 나 보지 마. 나 보지 마. 알았어. 나 안 봐. 나 진짜 안 봐. 나 진짜 안 봐. 뭐야. 아 잠깐. 알았어. 아 나 형 나한테 멀리 가지만 말아줘. 아 알겠어. 어 뭐 있나 보네? 너 지금 봤잖아. 지금 그 선물 아닌 거 알지? 선물 아닌 거 안다고? 꽝이야? 난 몰라. 나 못 봤는데? 뭐 맞아? 꽝이야 아니야? 지금 이거 기습 존나 이래. 어? 기습 본라이라고? 어, 네가 날 좀 도와줘라. 어? 넌 지금부터 마피아의 극 축구원 거야. 어?
자, 직업을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받는다. 형, 뭐야? 나한테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제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형의 정체를 발설하지 않는 거야. 그치. 어. 그래서 나는 그냥 희망하는 거지. 형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형과 반띵할 수 있도록.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어쩔 수 없다, 이거. 근데 형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데 형이 페널티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나한테 공유했잖아. 그치. 근데 페널티가 뭘지는 참 궁금하긴 한데. 에,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래. 누가 들으면 큰일 나니까. 못 찾아, 이거. 야, 야 이게... 민규 찾았다. 뭘 찾아, 못 찾아. 너 항상 잘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아, 절대 못 찾아. 왜? 아유, 이놈의 돈라이. 그만하자. 다. 네. 고양아, 넌 돈 위치를 못 봤니? 이런 데를 또 확인을 잘 해봐야지. 야, 거기 나 다 봤어. 다 봤어? 내가 여기 있는 곳을 다 봤어, 지금. 도겸아. 어. 너 돈라이에서 돈 찾아본 적 있어? 나 없어. 나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아예 거, 그런 찾는 거 못 해가지고.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의욕이 안 생겨. 나도. 아, 쟤네도 뭐 있는데. 아, 아, 정도면 100%지. 형 봤을 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치. 방금 그 상황에서 아니기가 쉽지가 않지. 나는 그냥 꽝이었으니까. 총총이 형이 100%고 형이 그 동료고. 그치. 너 인도수 때 있었나? 아니, 있었어. 있었지. 그만 얘기하자. 그럴 거면 그냥 나 빼고 게임해. 맨날 먼저 오신 그럴 거면 이도겸 형 너 마피아지? 형 많이 지금 심장 쪼달리는 거 알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마피아 진짜 아니야. 형이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한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마피아라고 진짜... 막 그렇게 다 잘하는 건 아니야. 나 진짜 마피아 아니야. 너 돈 찾은 거 같은데? 야, 디도야. 어? 일로 와 봐봐. 왜? 이거 테이프 접착력 가지고 있거든? 누가 돈 찾았나 봐. 아, 여기구나. 그래. 이거 정한 형이 숨긴 것 같아. 그래? 아까 정한 형이 여기 되게... 오래 있었어? 어. 엄청 근데, 수상하더라고. 네, 누가 찾았거나 정한 이가 들고 왔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 찾았어. 내가 봤을 때 찾았다. 하여튼. 꽉, 꽉. 꽉. 꽉, 꽉. 가래요. 잠깐만, 넌 내 팀이 돼줘야 돼. 뭔데? 나 씻는데, 너 의사.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우리 진짜 이제 다 그 철판 깔고 거짓말을. 나 근데 철판 못 갔잖아. 나 빼고 다 잘하는 거 같아. 형은 너무. 아, 아까 너무 디나긴 했어. 내가 이유를 말할게, 그럼. 그냥 내가 그때 이유를 말할게. 그래. 근데 아 이따가 멤버들 다 오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땐 호시는 도둑이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늘 복장부터 도둑 같았어. 약간 신났는데? 근데 도둑이라는 그 역할이 처음부터 배정이 되는 거야? 내가 찾은 걸로 알지? 찾은 걸로 알지 않았을까? 아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막 했어 막 이렇게 수근수근 대고 막 그런 애들이 지금 의심해야 돼. 그런 애들 그 중에 너가 있었는데. 아니 왜냐면 아니 그거 너? 참가자 중 누군가 한 개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와~ 대단해! 이렇게 의심하면서 진행해! 이렇게 나오면서도 너무 재밌다! 갖고 있다 이거다. 지금부터 마피아 검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민규야! 민규야! 아, 너 돈 찾았어 안 찾았어? 내가 돈을 찾았냐고 방금? 어. 지금 돈 찾은 게 나냐고 저게? 어. 아니야. 너 찾았잖아! 얘들아, 나는 어차피 의심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 나는 어차피 그냥 죽을 각오하고 나는 의사야. 내가 직업이 있어서 그냥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의사라고? 거야. 나 의사야. 나 진짜 모든 걸 그래, 의사거든? 근데 민규가 나한테 하나를 더 줬어. 그럼 형과 허무친 거 아니야? 왜냐? 그치? 그거는
그 직업이 있으면 하나를 열어보질 못해. 어 그래서 나한테 하나를 선물로 줬단 말이야. 하나 더 찾았다고? 나 못 찾았어. 모든 걸 걸고? 어. 선물 용... 하나 줄게. 어.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잠깐 봐.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치? 어 그럼 민규가 즉슨 직업이 있네. 아... 야 그럼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 마피아다? 마피아인데 얘한테 딴 거 하나 찾아갖고 너 가져 이러고 준다고? 그럼 뭔지 그럼 모르니까 거기 밖에... 시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이거 마피아 게임 재밌구만. 근데 그걸 내가 마피아 두 명이! 세 명이야 세 명. 세 명인데 두 명이! 지금 이 흐름을 갖고 가고 있어. 호시야 이건 흐름이 아니라 난 진짜 의사야. 나 이거 어떻게... 왜? 이거는 마법사가 아니고? 약사는 마법사 아니야. 약사는 아니고? 약사도 아니야. 약사도. 나 이번에는 진짜 너네를 고치고 싶어서 의사가 됐어. 수의사도 아니고? 수의사 아니야. 나 사람을 고치는 리얼 의사야. 의사, 리얼 닥터. 진짜 마피아한테 죽인 죽임을 당한 사람을 고치는 의사.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정한영 말고 의사 있으면 진짜 빨리 밝혀라. 진짜로. 어 진짜 빨리 밝혀. 진짜 빨리 밝혀. 디노야. 왜? 디노야 의사 아니지? 의사 아니지? 디노야 너 닥터 아니지? 난 몰라. 그러니까 민규도 너도 직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뭐가 있어? 근데 그걸 이렇게 밝히면 그러니까 야, 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얘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돈 찾은 사람은 말을 안 하겠지? 난 돈을 찾진 않았어. 야 일단 지금 이거보다 돈 찾은, 돈 찾은 사람이 더 중요해. 도둑이 사실 제일 좋다니까. 일단 그럼 시민부터 죽여야겠네. 야 잘한다 오늘. 자 승건아 나 이거 한번 물어보자. 아 그래? 야 우리가 꽝이 나왔었잖아 몇 명이? 뭐 그렇게 모여서 얘기했었어. 많이 나왔지. 나는 사실 이게 보물이 이제 없는 줄 알았어. 다 꽝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약간 고인트에서 우리를 약간 노란하게 하고 다음 코너가 있나? 막 이렇게 야유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너는 근데 너는 말이야. 저손 봐. 너는 디노한테 스타일러라고 하고 네 스타일러라고 했다고? 그리고 자물쇠라고도 하고. 맞아. 왜 그랬을까? 사실 너 뭐야? 아니 너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 너는 마피아니까 그러지 있네. 않았을까? 나는 그래서 고양이랑 놀았구나. 저기서? 이게 네가 마피아인 친구야. 안 찾고 그러나. 너 안 찾아? 어차피 찾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이럴 때 전원우. 왜? 이럴 때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전원우는 저 라벤이 의심스러워. 잠깐만 나 얘기할 게 있는 게 원우는 근데 도겸이한테 왜 하나를 줬어? 너도 직업이 있는 거야? 있는 거지 이 형도. 나 직업 없어. 빈값 줬어 빈값. 아니야. 안에 흉물만 빼고 준 거네 그냥. 아니 봐봐. 내가 직업이 그거 말고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나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난 안에 상품이 있었어 이름이 상품이 적혀있어가지고 그 상품 당연히 받는 건 줄 알고 주머니에 넣고 박스만. 그 빈각을 그냥 도겸이한테 줬던 거야. 잠깐만 나 한마디만 할게 진짜로. 나 동찬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 진짜? 어? 누구야 전원이야. 나? 아니 나 디노 의심할라 했거든. 형 왜냐면 왜냐면 그니까 저쪽에 그 테이프가 접착제가 얼마 안 된 이제 딱 붙여놓은 그게 있었어. 그 얘기했잖아. 내가 딱 오면서 여기를 찾고 있는데 원우 형이 여기 책상 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뭐 있나 보다 하고 나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디노야 일로 와봐. 여기 누가 가져갔나 봐. 나한테 이렇게 말이라고. 가져갔구나 라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원우 형이 먼저 봤을 거 아니야. 너가 가져가.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기하자면 내가 뭐냐면 디노가 똑같은 경로로 먼저 지나갔어. 그리고 내가 딱 테이블 밑에 봤다? 테이프 두 개가 이렇게 덜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때 안 말하고 내가 한창 찾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내가 그때 봤으니까 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이상하게 재밌네 이거. 나는 민규가 찾은 거 같아. 그럼 민규부터 한번 가보자. 아니 잠깐 우리 나한테 있다 치자. 있잖아. 알았어. 아니 있잖아. 있다고 치자. 다급.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서 죽으면 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마피아한테 돌아가잖아. 아니 그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마피아한테 다시 숨겨줘. 마피아한테 돌아간다니까. 마피아 돌아. 그러니까 시민한테 줄 게 없고 내가 만약에 돈이 있는 거 같으면 도둑이 나를 확인해서 가져가 돈을 차라리. 나 없다니까 진짜.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안 그래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한이 형이 마피아 같지. 나도 진짜 정한이. 나 진짜 경찰이야. 아 경찰이래 의사야. 나 진짜 의사야. 갑자기 경찰 나왔다 의사 나왔다고 왜 이렇게 어머머머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 진짜로 의사야. 도둑이 있다면 나 확인해줘. 솔직히 마피아 옛날에 뭐. 야 경찰이 있다면 날 확인해줘. 마피아가 있다면 승관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있다면 날 확인해줘. 마피아가 있다면 승관이야. 정말 진짜. 정말 와. 집을 빨리 가고 싶게 하네. 나 승관이랑 정한이 그럼 승관이를 때 한번 가자. 승관이 나도 승관이 좀 의심. 근데 정한 형 이 집에서 재밌는 사람 하나 지어볼게 볼까? 준영이 진짜 마피아 할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 근데 약간 그 알지? 그 뭐냐? 옛날에 돌라이 2땐가 쓸 때 여기 잡아가지고
아니 딱 지금 그때 표정 나왔어. 야, 우리 협력팀도 와봐. 아니면 오히려 돈, 준이 형이 돈을 찾은 걸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같이 돈 찾은 사람 같다니까. 어. 너 똥총이다. 아까, 아까 야, 나 진짜 똥총이다. 아 근데 준이 형 원래 이렇게 지목하면 흥분을 하는데 흥분도 안 하네. 이제 스스로의 증인이다. 야 원래 약간 원래 이러거든. 너네 똥총이야 이런 거. 너네 바보야 맞아. 그래 그러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아, 일단 하면 죽어야 되니까. 나는 솔직히 그냥 승관이랑 조한이 형 중 한 명이야. 차려라 너는. 너도 진짜 정신 차려라 강아지. 제발 좀. 야 그러면은 빨리 지나가고 한 명씩. 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찾은 사람을 아니, 죽일 거 아니야? 마피아 한 명씩 이제 마피아. 한 명씩 죽여야지. 마피아를 죽여야지. 한 명씩. 어. 석이 석이 준비해. 그래, 네 권석입니다. 권석이. 누가 권석이. 석이 준비해 누가 누구 죽이는지. 네 일단 쿱스 형. 난 슈아. 오케이 우지. 일단 정환. 돼. 정환? 어, 일단 오케이. 방법이 자 준 정환. 정환. 와 형 죽는 거. 와 나 진짜 의사라니까 얘들아. 조슈아. 정환. 그럼 정환이. 와 정환이 형 죽겠다. 근데 진짜 정환이 의사는 너무 너무 그건. 원우.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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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 바꾸게 생각해보니까 나 나는 정환 말고 민규. 아 그게 사실 첫 번째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정환이 형. 나 의사라니까 했을 때 아 맞다 의사라고 그 아까 엄청 변명 나왔어. 근데 정환 너 그렇게 빡치면 안 돼. 약간 분위기 이상해. 알아. 나 지금 황당한 거야. 아 왜냐면 의사라고 했는데 아직 의사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 배제를 해야 돼. 그럼 정환이 형 투표. 저 정환 투표야. 아 승관. 약간 지금 심증은 번혼인데. 어? 심증? 번혼이라고. 번혼이 아닌 거 같은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민규 할게 민규. 자 민규 2 정환 2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준. 준?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나 저 바꾸게요 민규. 아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니, 가면 안 돼. 알겠어. 어, 그렇게 하면 우리 분위기 이상해져. 이상해져.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말게. 자 정환이 형. 웃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준. 준? 준. 근데 오히려 준이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디노가 했던 말이 약간 신빙성이 없잖아. 맞아 맞아. 에스쿱스. 정환 민규 준. 준. 아 준. 아 준이라고? 준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피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준! 어! 내 표! 내 표! 어! 그러면! 안 살려 안 살려. 아, 죽었어. 둘이 골라야 돼. 둘이 골라야 돼. 우리만. 너 누구 할 거야? 아 종환. 정환. 아 오케이. 처음 느낌 그대로. 형. 아 처음 느낌 형한테 그대로. 달렸다. 형한테 목숨이 달렸다. 너 숫자를 왜 그렇게 세? 근데 좀 좋은 방법이긴 해. 서기는 다르게 세. 아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해. 이게 정환이 형이고 이게 민규야. 아 이게 진짜 좋은 방법. 이게 준이야. 진짜 잘 세고 있어. 아 근데 내 촉은 아 준이야 아 좀 약간 애매 약간 평소 같지 않아. 자 그럼 여기 준. 자 그러면 준. 자 이거 해야죠. 그래도. 해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명 일단 맞아 해명 한번 해봐. 해명 할 필요도 없어 해봐 일단. 어 방송에서 확인해봐. 아. 너네 촉이 얼마나 똥 있는지. 얼마나 똥똥 있는지. 맞다 이거 맞다 너무 똥이 있는지. 똥 지금 마지막에 잠깐만 얘기하려다가 확인해봐 너희 촉이 얼마나 똥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에 최고의 반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들으니까 오히려 더 왜냐면 마피아 안 갔어. 쿱스 형이 옆에서 야 감동적으로 하면 너무 이상해져 해서 막 계속 무덤덤하게 똥 있는지. 자 하나 둘 셋 봐봐 살 것 같아. 살았어 하나 둘 셋 빨리 돌아야겠네.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냥 투표 가반수 되면 바로 그냥 죽는 걸로 가야 될 것 그래, 같아. 그래. 너무 정환이 형 또 줄까? 가고 또 가고. 와. 그러면 한 번 더 투표 빨리. 아니 너무. 와. 아니 다 그러니까 아니 다 너무 감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죽이고. 내가 웬만하면은 누군지 알겠거든. 근데 아 어려워. 진짜 이번에 잘해. 진짜 다 근데 나는 직업을 너무 다 밝혔잖아. 있는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으면서도. 어, 진짜 뭐야. 내가 진짜 이게 직업이 있었는데. 뭐한 거야? 내가 진짜 직업이 있었거든. 왜 이러는 거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살려고 설마 종이 보여준 거야? 지금 살려고. 살려고 진짜 종이를 발버둥 치면 종이를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어. 걸려서 얻어진 거야. 야 이번에 설마 이번에도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세 명이 있다고? 나 근데 진짜 의사야. 아니야 형 진짜 나쁜 거 아니야. 진짜 부순 거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너무 가소롭다는 느낌. 아니 야 그냥 차이 타 있어 그냥. 아니 있어. 호시 형이 야 무너지지 말고 차이 타 있어 그냥. 호시 형이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형이 도대체 분위기 진짜 없는 거 같아. 이 표정. 요거
내가 이 형이랑 같이 방승지가 몇 년인데. 오케이. 방승지가 몇 년이긴 몇 년이야. 자, 앉아, 앉아. 야, 그럼 이 순간. 나 이거 처음 봤어. 승관이가 보통이면 이렇게 걷는데 이번에는 똑바로 걸었어. 방승지 몇 년이야. 야, 이거는. 야, 나도 인간이야. 야, 이건 업가든. 아, 승관이가. 아, 빨리. 자, 승관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가, 무슨 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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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라운드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 그래, 앉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나 들어봐. 왜, 너. 날 죽이면 안 돼. 왜? 이유를 말해봐. 나 오늘 지금 있어. 야, 여기서 죽고 싶네. 솔직히 다 죽고 있는 거 아니야? 엄청 청했으면서 지금. 선서. 뭐야? 경찰이야? 아니, 너 뭐야? 경찰이야? 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잠깐만. 나는 너에게 의사고. 너 뭐야? 도둑이지.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표적이 또 그 다음 판에 될 수도 있어. 아, 내가 살려줄게. 경찰이야? 어. 경찰이야? 어. 그럼 야 도둑이잖아. 얘잖아. 얘잖아 그러면. 맞아. 아니 의사고 경찰이면 나왔네. 아 얘가 경찰이 아. 야 내가 도둑일 수도 있고 내가 경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야, 도둑이어도 우리한테 안 좋잖아. 아니 도둑은 그렇지 않아. 도둑은 도둑은 둘 다한테 안 좋아. 게임플레이 아니야 게임플레이야. 야 민규야. 야, 야, 진짜 민규야! 진짜! 민규야, 진짜! 민규야, 민규야! 야, 민규야!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민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에 돌려고? 네가 저번에 너무 활약을 많이 했어. 활약 너무 많이 했어. 한 이렇게 빨리 바뀐다고? 아, 진짜 웃기네요. 와. 뭐 발론도 안 뜨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 야, 나는 왜 물어볼 게도 안 진짜 죽고. 너네도 다 나빠.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맞아. 너무 나쁜 거. 근데 웃음이 막 나와. 검거된 민규의 정체는 마피아. 마피아입니다. 와. 와, 이거 어떻게 숨겨? 아, 현금 30만 원을 신기해요. 아, 일단 여기 숨겨볼게요. 내가 볼 때 애들 여기까지 안 와. 와, 돈을 어디다가 숨겨. 다 숨겼어. 나 의심해서 그림 너무 좋았다. 와, 야, 이거 야,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호시야, 잘 맞아. 이유 좀 들어보게. 왜 그? 아, 이유 한번 들. 왜냐면 우리가 마피아 때 선글라스를 썼잖아. 선글라스. 야, 형 완전 얻어 걸렸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우.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밤이 좋은 거지.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해 처형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허? 기습 돌라인? 돌라인 내가 드디어 엄청난 역할을 드디어 내가 돌라인에서 도둑은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여 돈을 훔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호시입니다. 도둑은 돈을 훔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로와 마피아 고맙다. 와. 이번 일찬 아닌가 봐요 우리가. 우리는 아닌가 봐. 지금부터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멤버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내가 거짓말 할래 뭐라 해야 돼? 있다. 아니다. 형이 진심 형이 진심을 얘기하면 돼. 아니. 아 그럼 그러면 꼭대기라고 생각하나. 꼭대기라는 거네. 아니 이제 꼭대기 있다? 아니다. 아니 이러면 아닌 거지. 진짜 아니네. 아니면 맞다는 거 아니야? 꼭대기 위에 없다고 지금 없어. 진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시즌 4까지 와도 룰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너무 어려워. 아니, 이게 어려워. 헷갈리. 이게 대답하는 게 어려워. 총 획득한 추가 시간은 0분입니다. 지금부터 5분간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규가 쓴 거잖아. 오케이. 다음에 또 만나요.
와. 야, 야 만지마 얘는 만지마 모르겠어. 야 우리 거. 맞아? 쟤 민순이 백조 아니야? 민순아 거의 아. 야 근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길에 변한 난 꿈이 아,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뮤직비디오 찍어?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얘는 만지지 마라 얘 볼 것 같다 야. 마주칠 수 오. 있어요 언젠가